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, 이 겨울철에 정말 너무나 맛이 좋다는 숭어를 준비해봤습니다. 이 숭어는 이쪽에 보시는 이 숭어는 참숭어, 이쪽 지역에서 참숭어라고 불리며 그냥 표준어 숭어, 보리숭어라고도 또 불리거든요. 그리고 이 숭어는 이제 가숭어, 가숭어라고 그 밀치, 흔히 밀치라고 불리는 숭어입니다. 요 밀치라고 불리는 가숭어는 이 참숭어에 비해 크기가 굉장히 더 크고 양식이 가능한 종류입니다. 저기 청호시장에 가서 이 두 마리를 따로 한번 떠봤거든요. 이 친구가 이제 그 밀치라고 불리는 이제 가숭어. 네. 자, 이게 이게 가숭어. 눈이 노랗죠? 네. 뜨겁다. 참숭어 한번. 자, 그러니까 아마 이 녀석, 이 녀석이 이제 참숭어. 네. 아, 숭어. 말이 특색은 이제 이 녀석은 눈이 좀 까맣고, 네. 그 눈이 약간 좀 이 가숭어는 노란빛이 납니다. 네. 아, 그리고 이 숭어밤이라고 불리는 울대. 요것도 좀 하나씩 또 왔고. 눈에 좀 보이는 약간 특징이랄까, 이런 거는 지금 사실 그렇게 지금 화면상에 크게 구분은 안 되지만, 네. 요 참숭어, 요게 색깔이 좀 더 살짝 붉은빛을 더 띕니다. 요 숭어가 붉은빛을 살짝 더 띄고, 그리고, 예. 조금 더 살짝 연합니다. 예. 자, 이게 참숭어, 이게 가숭어. 이쪽 붉은 쪽 살 부분이, 이 참숭어가 좀 더 빨간 걸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, 요 빨간 놈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회. 딱. 회 소주. 딱 이 느낌으로. 아, 숭어 드실 때 여름 숭어나 이런 거는 좀 흙내, 흙냄새나 이런 거 뻘 좀 냄새 이런 거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. 아, 차지고 진짜 맛있습니다. 쏴쏴. 야. 자, 그리고 숭어 밤. 아, 이게 약간 좀 닭똥집 같이 좀 비슷한 흡사한 그런 좀 식감이 또 나거든요. 이건 또 기름 소금에 살짝 해서. 아니, 이거 씹는 그 식감이 진짜 일품인데, 이걸 지금 회 떠온 그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건 요즘 다 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걸 왜 버릴까? 아, 여기다만 또 소주 한 잔 각인데. 자, 그리고 또 숭어의 초장 또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. 초장은 사실 잘 안 먹긴 하는데. 자. 쫀득하고 굉장히 맛이 좋아요. 이게 많이 기름진 느낌도 많지 않고. 아우. 이번엔 딱. 또 기름 소금 여기다 또 좋아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. 자, 좀 배쪽 살. 배쪽 살은 아무래도 등쪽 살보다 살짝 기름지겠는데. 이 정도 기름짐이라면 저는 좋아요.
아, 좋아, 좋아. 어. 자. 자, 이번엔 이 녀석. 네. 가숭어. 자. 이게 굉장히 찰진 식감이라면 가숭어는 살짝 좀 더 오독한 식감이 있습니다. 아, 뭐가 더 맛있다는 느낌이 딱 이제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. 야, 확실히 여름 숭어랑 굉장히 또 다르네요. 예. 여름 숭어는 되게 살도 좀 푸석푸석하고. 예. 야, 사사. 주장. 얘도 밥 한번 먹어봐야죠. 아유. 아유, 밤 좋은데? 아. 자, 요거만 먹기에는 조금 심심하잖아요. 자, 아삭한 소리도 또 가미해 줄 겸 제가 맛있는 백김치 하나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녀석입니다. 어우, 이거 진짜 국물이랑 김치 국물이랑 진짜 죽여줘요. 와. 요 물김치의 출처가 어디냐면 저희 처남이랑 처남 친구가 목포 놀러 온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과거에 그 영상 찍었던 데 있죠. 회센터, 북한 회센터 있는 바다천국 거기를 또 저희 저 처남이랑 먹으러 갔어요. 근데 거기 사장님께서 그 촬영 제가 전에 했던 것 때문에 손님이 많이 좀 와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직접 담으신 이 김치를 저한테 좀 선물로 좀 주셨어요. 아, 이거 회랑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끝장나겠더라고요, 진짜.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먹는 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와! 와, 이거 진짜 혼미해지는 맛이에요. 와. 와. 아삭 시원한 이런 김치에다가 같이 이렇게 회 한 점씩 같이 드셔도 좀 제법 재밌는 맛이 납니다. 양념이 살짝 이렇게 좀 시원하게 된 김치에다가 숭회를 싹 올려가지고. 요 물김치가 먹고 싶은데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묵은지 같은 거 해가지고 좀 따뜻한 물에 싹 헹궈가지고 같이 드셔도 또 좀 그래도 좀 어느 비슷한 좀 맛이 날 거예요. 와. 진짜 이 국물에 물회로 말아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아. 최고입니다. 이야. 아우, 한 잔. 자. 아. 와, 진짜 이거 팔면 사 먹고 싶다 또. 와, 진짜 숭어, 훌륭한 숭어에다가 그 숭어를 더 훌륭하게 해주는 그런 백김치네 또. 와, 야, 진짜 이거 팔면 사 먹고 싶다.
죽여줍니다, 진짜. 충분히 이 숭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드실 것 같은 경우는 기호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시는 장에 이렇게 딱 찍어 드시고 조금 한 번씩 입이 좀 무료할 때 있잖아요. 회는 좀 소주 먹고 충분히 맛이 즐겼는데 살짝 무료하다 할 때는 재미있는 식감을 이제 더 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저 씻은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. 이거 외에도 살짝 다진 마늘에 된장을 섞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좀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청양고추 같은 거 얘가 다 같이 드시거나 그렇게 하면은 또 굉장히 또 재밌는 맛이 또 나면서 더 많이 잘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예. 예, 자자. 그래도 회는 와사비지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 좀 더 채우자. 아유, 숭어 밤. 앞에 뭐가 여기다 소주 한잔 해. 이 숭어밤 얼마 전에 제가 닭똥찜 육회 영상을 올린 적 있죠. 그 식감 좀 궁금하셨던 분들 요게 숭어밤이 살짝 좀 비슷합니다. 근데 그 닭똥찜 육회보다는 좀 더 부드러워요. 네. 이 숭어밤이 밤 하나 또 여기 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 숭어 지금 시즌의 이 숭어는 비싸지 않고 꼭 여러분들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 시장 회 떠주는 그 시장에서 요거를 저 2만원 키로 해가지고 떠주는 것까지 해서 2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떠왔는데 비싸지 않고 굉장히 그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또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와. 야. 아이 숭어도 너무 훌륭했죠. 오늘 동치미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. 아. 샤. 쏴.
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이 시즌에 굉장히 좀 맛있는 이 숭어. 가성비도 좋고 굉장히 좀 만족하실 거라고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. 한번 꼭 기대시면 드셔보시길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이 이제 업로드 될 때가 설 연휴가 이제 좀 시작될 때쯤 그때 좀 시작을 할 건데 올해 설은 아무래도 좀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뭐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좀 설날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설날 기분 좀 내면서 맛있는 음식도 좀 해 드시고 그렇게 한번 좀 알차게 잘 보내시길 또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년 설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가족끼리 또 오순도순 즐겁게 음식도 같이 해먹고 좀 풍요롭게 다 모일 수 있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가지고 또 내년 설은 또 그런 설날이 또 오길 또 우리 간절히 기원하면서 올해 설날 또 즐겁게 한번 잘 보내봅시다 여러분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.